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을지대학교 안경공학과에 근무하는 마기중이라고 합니다. 눈과 시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한글 문자를 사용해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시력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고요. 운동선수하고 일반선수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동체 시력에 관한 연구. 저는 초보지만 퍼팅하기 위해서 골프볼을 이제 정렬을 시키는데 이제 글자가 있는 선 또는 이제 그 매직 펜으로 줄을 그어서 그걸로 이제 정렬시키는데 도움을 얻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이 있어서 쉽게 정확하게 정렬시킬 수 있겠다. 볼을 정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메인선으로 정렬을 일단 1차 시키고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선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하고 세 개의 선이 그러한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열 시력이라고 하는 일종의 두 개의 가느다란 선이 서로 일치했는지 어긋났는지 이제 그것을 판단한다 해서 이제 판별 시력에 속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가운데 적색선의 굵기가 1.5mm고요. 양쪽 옆에 있는 청색선의 굵기는 한 절반 정도, 0.7mm 정도로 이제 제가 측정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있는 선이 메인 주된 역할을 하고 색과 관련해서는 적색이 제일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양쪽에는 일종의 날개 역할,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선이 잘 조화롭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렬시키는데 좋은 구선이다 생각합니다. 세 선이 철도 레일처럼 쭉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초보자들한테 중견이나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제 퍼팅 횟수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저는 세 번, 네 번 연습 부족이구나 항상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이번에 이 트리플 볼을 보고 나서 야 처음 정렬부터 이제 정확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팅 횟수가 더 이제 증가하지 않았나. 현재 저는 50점 정도요. 지금보다 뭐 한 20, 30%만 올라가도 굉장히 한 올에 하나씩만 줄여도 벌써 20타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운딩 하기 전에 좀 연습하고 하면 70점, 80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